시나리오 봤을 때 예, 꽃님은 꽃 얼마나 싫어하면 말다 예, 꽃미남이 할 줄 알았거든요. 야, 시나리오가 참 묘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저한테 들어온 것도 참 묘했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도 야, 이거 참 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지하게 다가가는 그런 로맨스였어서 되게 씨는 그 스타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 좀 걱정도 되게 많이 했었고 저는 그런 쪽에 이제 경험이 되게 많지가 않고 그런데 현정 씨가 이제 그런 아까 드라마에서 이제 그런 거를 해보셔서 그런지 현장에서 너무 편하게 이렇게 제가 진짜 이렇게 숨을 쉴 수 있게 도와주셨고 그렇게 해서 끝난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그날 굉장히 진지하게 찍었고요. 그리고 선배님이 갑자기 미안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뭐가 미안하시냐고 그럴 정도로 너무나 저는 감정 이입이 잘 됐었거든요. 왜냐면 다른 작품에서는 제가 그들이 저를 좋아하는 감정이 더 많아서 이렇게 이끌림을 당하는 그거였었는데 미스고에서는 제가 빨간 구두 천수로가 빨간 구두에게 굉장히 반해서 그 의지하게 되는 면이 많고 야, 빨간 구두가 이렇게 뭘 하면 막 우와 막 이렇게 막 우와 막 이러는 게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루어진 그런 러브씬이어서 굉장히 극중에서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주 몰입도가 좋게 잘 됐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